이런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멀리 가시지 않고 집 근처에 그 산책길에도 얼마든지 하루에 그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이니까요.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야외 나오셨을 때 혹은 그 산책길에는 이렇게 해주시게 된다면 그 시간이 그 무료하지도 않고 또 무의미하게 그 소모되지도 않을 것입니다. 가을이라는 이 시기는 그 집구석에 그 방구석에 앉아있기에는 너무 그 아까운 시간이잖아요. 가을에 그 산책길을 거닌다는 것은 그 우리 눈을 또 즐겁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가을 산책길에 눈으로 또 이런 그 자연의 그 에너지, 자연의 그 기운을 가득 또 담아 보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그 돈복은 또 가득 또 충전될 것입니다. 가을에 그 산책길에서 귀에 들리는 이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 새소리도 재수부적 그 10장, 100장 절에 가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 돈복 충전에 그 기운을 또 가득 실어준다는 것이죠. 곱게 자란 그 아름드리 그 나무를 발견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나무 밑에 종종 그 돈복의 씨앗을 위해서, 돈복의 그 파종을 위해서 동전을 묻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. 집에서 준비한 그 동전 하나를 이렇게 그 잘 자란 그 나무 밑에 살짝 그 묻어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때 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이런 그 동전을 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전을 또 어떤 분들은 그 살짝 묻는다고 해서 동전으로 그 땅을 파고 그 동전을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. 그렇게 되면 그 풍요를 부르는 방법이 아니라 가난을 부르는, 빈곤을 부르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런 그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적어도 자연지물을 활용을 해서 나뭇가지라든지 돌멩이 이런 것 등을 그 활용을 해서 그 나무 주위를 그 살짝 밑에를 파주시고 또 동전을 넣어주시게 된다면 아주 좋은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 방법이 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동전으로 그 땅을 파서 그 묻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그 피하셔야 되겠죠. 그것은 가난을 부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풍수 방법의 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는 그 땅에 묻기 전까지 동전을 또 여러분들께서 그 귀하게 그 대접을 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돈복이 품격 있는 기품 있는 그런 돈복이 또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 나무 밑에 그 동전을 묻을 때는 이 동전을 사용을 해서 그 묻을 자리를 그 파는 이런 행위는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